안녕하세요. 박강범입니다. 오랜만에 뵙습니다. 지난주 또 지지난주에 우리 이상국 원장님의 라이브 서저리가 정말 좋았죠. 그래서 제가 봐도 와 완벽하다 이렇게 생각할 만큼 좋았던 것 같습니다. 설명도 너무 잘해 주시고 이렇게 또 세운 계획에 맞춰서 또박또박 하나씩 만들어 나가시는 모습이 역시 우리 이 원장님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우리 이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우리가 거의 대부분의 우리 원장님들이 그렇게 하고 계시거든요. 그래서 뇌를 한 번 더 이렇게 정리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표현도 해보고 이런 것이 우리가 함께 나누는 라이브 서지리 방의 묘미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래서 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한번 다시 도전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지면 더 좋겠습니다. 오랜만에 제가 환자분을 쭉 보다가 재밌는 케이스가 하나 또 발견이 돼가지고 여러분과 공유하려고 지금 이렇게 프리뷰를 작성하고 있습니다. 이 환자분은요, 보시면 파노라마상에서 보시면 이미 또 본로스가 많이 생겨 있는 이런 것들도 보이시죠? 이런 경우는 하나씩 또 바꿔 나가야 되겠죠. 연세가 높으셔가지고 자꾸 치료를 안 하시려고 그러는데 그래도 관리도 잘 하시고 또 이렇게 협조도 좋으셔가지고 제가 꼭 필요할 때는 하셔야 됩니다 라고 권하고 있습니다. 오늘 환자분의 CC가 뭐였냐 하면요, 여기였습니다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절치죠. 하악 중절치입니다. 그렇죠? 되게 치아가 작고 또 뼈가 얇은 그런 곳에 옛날에 임플란트를 하셨대요. 그런데 지금 보시면 진지발리세션이 많이 되어 있죠. 그리고 약간의 이제 염증도 생겨 있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제거하고 다시 임플란트를 해야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. 사실 그 요것과 함께 또 그 옆에 있는 측절치 32번 측절치도 부러졌어요. 부러져서 이걸 제거해야 되는데 이것을 두 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, 또 한번 우리가 계획을 하다 보면 전치부 네 개를 동시에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 선생님의 바람은 문제가 생긴 것만 하자 이런 이야기세요. 근데 이런 게 전치부에서 리세션이 된 경우 꽤 많이 있습니다. 상악 전치부도 있고 하악 전치부대도 있고.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, 우리가 지금 보면 당연히 본 디펙도 생겨 있겠죠. 그죠? 보시면 본도 내려가 있고 그죠? 방향도 맞아져 있지 않고 그래서 이것을 이거 빼고 나면 뼈가 없을 텐데, 그리고 이거 본 리제너레이션 어떻게 해야 되지? 또 소프티슈가 이렇게 리세션 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딜레이드 어프로치를 해야 되지? 뭐 이렇게 생각하시게 될 겁니다. 그죠? 근데 우리 환자분들의 구강 상태, 현재 상태를 잘 평가를 해 보시면요, 그 속에 꽤 많은 리소스가 있습니다. 잘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리소스를 찾아내시면 수술도 훨씬 더 쉬워지고 또 빠르게 우리가 진료를 할 수 있게 되겠죠. 그래서 지금 계획은 이 앞에 31번의 픽셀을 제거하고 32번 파질된 치아도 제거하고 두 개의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또 동시에 컨투리제이션도 하고 게다가 템포러리까지 바로 넣어드리려고 합니다. 어떻게 하면 이런 케이스에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그냥 한 번에 원타임 서지리로 해서 이렇게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? 뭐 저도 뭐 이렇게 진지발 리세션이 된 케이스가 적지 않지만 아마도 여러분들도 꽤 많이 갖고 계실 거예요. 그래서 거기에 몇 가지 한 두 가지 팁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주 라이브 서지리에 뵙겠습니다.